네, 지난 연말 그리고 올해 아마 한 1월까지 우리 신과 함께에서 가장 뭐 스타라면 스타가 되신 네. 그리고 많은 우리 시청자 청취자분들의 의지처가 되신 분이 한 분 네. 있습니다. 사경인 회계사라고 해서 저희와 함께 이제 강의도 직접 이제 하셨던 네. 그분 오늘 아침에 모셔서 지금 오프닝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뭐 큰 돈을 벌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상폐가 되거나 거래 정지되면 안 될 거 아니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이벤트가 상폐예요. 저는 딱 한 번 당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한 번? 네? 금융이 딱 한 번 당해봤는데 그런 걸 당하고 그러세요. 내상이요. 주가 주식 사서 반토막 나는 거하고 네. 상폐 당하는 거는요. 네. 정말 이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아직 모르셨네. 네. 상폐. 네? 저는 상폐 같은 거 안 당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 왜요? 자 그럼 제 종목들은 괜찮은지 이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경인 회계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언제 봐도 항상 명쾌하고 든든합니다. 우리 사경인 회계사. 네. 자 우리 사경인 회계사 지금 사경인 회계사께서는 혹시 상폐 당할 종목은 안 갖고 계시죠? 뭐 아직까지는 저도 당해본 적은 없고 네.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김프로님 하나 당했습니다. 저 딱 한 번 당했어요. 한 번 당해봤는데 당했어요. 와 진짜 나는 그 회사 내가 탐방도 갔었거든. 네. 아, 근데도 당했어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아니, 당한 이건... 거지 진짜 그건 와 나 진짜 치가 떨려. 그리고 이게 반토막 나더라도 네. 기다려볼 수 있는 희망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네. 상장 폐지가 돼버리면 아예 이제 이게 끝나버렸던 생각이 드니까 네. 저도 당해보진 않았지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진짜. 딱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있잖아요. 네. 정말 안 믿어져요. 아 상폐 나왔다는 뉴스. 아니 그것도 되게 우량주라고 막 평가 네. 보고서도 막 나오던 종목이었어. 아니 이 안 좋은 장에서 혹시 우리 상윤 회계사님은 네. 어떻게 요즘 뭐 돈을 좀 빼셨어요? 뭐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그러니까 저는 네. 뭐 진짜 이번에도 좀 운이 좋았던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서 사실 요새 운이 좋아요. 어떻게 사회 4% 어떻게 맨날 운이 좋습니까? 요새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막 제가 페이스북에도 뭐 이렇게 최근 상황과 관련한 얘기들을 별로 안 올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네. 그 누군가한테 약 올리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조심하고는 있는데 근데 뭐 이거 저는 뭐 결과적으로 운이 좋았지만 운이 좋은 건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운이 좋은 건 컨트롤이 안 돼. 그때 말씀드렸던 게 강의 들으셨던 분들한테도 제가 끝나고 질문을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올해 지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냐 질문 주신 분도 계셨었고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현금 비중을 얼마나 들고 가냐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뭐 워렌 버핏이 최근에 현금 비중을 늘렸다고 하니까 또 막 약간 안 좋은 얘기도 혹시나 하는 차원에서 그런 질문 많았어요. 현금을 얼마나 들고 가야 되냐 여쭤보셨을 때 그때 말씀드렸던 건 그거였어요. 어차피 지수라는 거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냐. 지금 지수가 회사들 기업 실적, 기업 가치에 비해서 싸다 비싸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이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저는 모르겠고 네.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대신에 뭐는 있냐면 플랜은 있어야 될 것 같다. 시나리오. 네. 만약 지수가 지금 그 당시에 뭐 2000 하던 게 2200이 갔을 때, 2400이 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어떤 액션을 취할지. 예. 만약 2000이던 게 1800, 1600으로 가면 어떤 액션을 취할지. 그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저는 지수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2400이 됐을 때 내가 뭘 할지, 1600이 될 때 뭘 할지에 대해서 계획은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지금 딱 그 시장인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꼰차 선수가 얘기했다는 그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 얻어맞기 전까지는. 처맞기 전까지. 처맞기 전까지는. 그거잖아. 타이슨? 네. 지금 딱 그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놨던 계획이 진짜 좋은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그럴싸해 보였지만 효과적이지 않은 계획이었는지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현금 보유 비중을 여쭤보셨는데 저는 그때는 현금 보유는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현금이 가장 안전자산이니까 일정 부분은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 주셨을 때 네? 아, 저는 현금은 지금 들고 있지는 않지만 대신 레버리지는 쓰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지수가 1800, 1600으로 빠지면 네? 내가 쓸 수 있는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매수를 할 거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진짜로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들어갔어요.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레버리지 쓴다는 건 우리 증권사에서 쓰는 신용 매수가 아니라 네. 은행에서 쓸 수 있는 레버리지. 아, 은행에서 제가 쓸 수 있는 레버리지가 제가 뭐 신용대출 평소에 받아놨던 아까 우리 정프로는 안 받으셨다고 하지만 네? 저는 이제 받아놓은 게 있었는데 안 쓰고 있던 걸 지금 쓰고 있고 뭐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저는 이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그리고 또 가능한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아,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1400, 1200, 1000을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네. 근데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이 있냐 네. 그래서 저는 지난주부터 좀 급하게 들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뭐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돈을 다섯 개로 나눠가지고 네. 크게 떨어질 때마다 하나씩 들어가야겠다 해서 뭐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들어갔고 화요일에 들어갔고 또 어제 들어갔고 이래가지고 지금 한 세 번 정도 들어갔는데 앞으로 두 번 정도 더 이렇게 충격이 오더라도 들어갈 준비는 조금 하고 있어요. 세 번 들어간 건 일단은 다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입니다. 어차피 저도 지금 계좌는 마이너스인데 네. 근데 저 며칠 전에 이제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오랜만에 네. 통화를 하는데 그 말씀하더라고 아는 동생이 저한테 아 근데 형님은 목소리가 괜찮으시네요 막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 요새 강의 안 해가지고 이게 강의가 다 취소돼가지고 네. 목을 안 써서 괜찮아 그랬더니 아니 그 목소리가 아니라 저는 자기는 주변 사람들 다 전화해 보면 다 지금 막 힘이 다 빠져가지고 곡소리 나려고 하는데 네. 형님 목소리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길래.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때 그랬어요. 나는 사실 조금 약간은 흥분된다. 흥분되고 신나기도 한다. 그런 지금. 분들이 주변에 네. 많아요. 은근히 제 주변에 많아요. 그런 많아요. 네. 흥분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제도 제 아는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도 지금 야 이럴 때 우리는 재밌지 라는 거죠 사실. 평소에 잘 봐뒀던 네네네. 종목들 평소에 눈여겨봐두고 야 저거 탐나는데 사고 싶었는데 막 이랬던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박앤세일을 하니까 그래서 요새 생각보다 제가 뭐 장이 이래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버틸 수 있고 조금 약간 즐길 수도 있는 게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은 네. 우리 정프로도 그렇지만은 지금 갖고 있는 종목만 생각이 나요. 네. 이게 얼마나 더 빠질까 혹시 아유 이거 휴지 조각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엄청 흥분됩니다. 다른 의미의 흥분이죠. 네?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인트로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봐둔 종목이 없으면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라도 열심히 봐야 돼요. 네.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네. 근데 평상시에는 보기도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옆에도 빠지고 다른 사람도 다 죽겠다 그러니까 아유. 나도 그런 거지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지금 시즌이 딱 3월 말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죠. 제가 모신 거잖아요. 상패 시즌입니다. 하자고. 상패 네. 시즌이니까. 네. 네. 사실 뭐 지난번에 우리 바람의 숲 김정은 네. 나오셔가지고 3월에 조금 뭐 이건 위험한 시즌이다. 4월 위험한 중순부터 기간이다. 하겠다 그러더라고 본인은. 근데 그게 말씀 맞으세요. 그러니까 왜 맞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장 폐지를 당하는 사유 중에 제일 많은 건 감사 의견입니다. 네. 실제로 감사 의견이 이제 적정이 아닌 우리가 비적정 의견이라고 그러는데 뭐 한정이나 의견 거절 부적정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데 네. 이제 그게 터지는 시즌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해마다 늘어나요. 그러니까 감사 의견이 비적정을 받은 회사가 뭐 3년 전에는 한 그 전까지는 한 10개, 20개 사이였거든요. 네. 1년에 10개, 20개 사이였는데 예. 재작년에 20개, 그리고 그러니까 재작년에 30개가 될 거예요. 예. 작년에 40개가 넘어갔거든요. 네. 생각해보면 우리 상장된 종목이 한 2,000개 정도가 되는데 네. 그중에 40개라는 건 또 확률로 2%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50개 그러네. 중에 한 종목이 감사 의견이 지금 아마 3, 4월 달에 비적정이 나와가지고 그럼 제가 만약에 50종목으로 포트폴리오 했다면 그 중에 하나는 확률적으로 한 종목 정도는 걸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확률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작년까지 높아졌는데 올해는 또 더 높아질 확률이 높아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제도가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제도가요? 네. 두 가지가 좀 바뀐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는 감사 의견이 비적정이 나오면 그러니까 감사 의견이 비적정이어서 상장 폐지된 회사들이 재작년까지 많다가 작년에는 지금 없거든요. 예. 그게 사람들이 그 원래 거래소에 가서 확인해 보면 그 몇 개나 상장 폐지가 됐고 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예. 작년에 감사 의견 때문에 상장 폐지된 회사가 비적정을 받은 회사는 늘었는데 예. 실제로 상장 폐지된 회사는 없어져 버린 게 제도가 바뀐 거죠. 제도가 바뀌었어요. 예. 원래는 비적정 의견이 나가면 바로 상장 폐지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이의 신청 받고 이의 신청 없으면 바로 상장 폐지 시켜버리거든요. 대부분 이의 신청 안 되죠 대부분. 네. 그래서 바로 상장 폐지가 됐는데 이게 좀
너무 급박한 거 아니야, 문제가 있지 않냐 해가지고 이제 유예를 예전에 어떻게 하냐면 이의 신청을 받고 그런 다음에 그 회계법인한테 다시 감사를 받아라. 재감사를 받아가지고 적정 의견을 받으면 네. 상장을 다시 유지시켜 주겠다. 그때까지 거래 정지를 시켜놨다가. 네. 근데 이게 좀 어차피 회계법인이 감사 의견을 비적정 줄 때는 그냥 준 게 아니라 거의 회사랑 등 돌린 거거든요. 네. 다시 해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가능성 쉽게 없지. 받기도 힘들고 그러면 또 감사인 입장에서는 감사 보수도 두세 배가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비적정을 받더라도 1년은 유예를 주겠다. 그래서 그 다음 년 또 감사 의견을 다시 한번 받아라. 아, 상당히 유예해 준 거네요. 그렇죠. 대신 작년에 봤던 회계법인이 아니라 다른 회계법인 우리가 지정을 해줄 테니까 너 누구한테 받아라고 지정을 해줄 테니까 그 다음 년 또 감사 의견 한 번 더 받아보게끔 누가 지정을 해요? 감독원에서 하는 네, 청소년에서 이제 지정을 해줍니다. 아. 지정을 해서 1년 뒤에 감사 의견 나오는 것까지 기다려줬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40개 정도 회사가 지금 1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 거래 정지 상태에서 거래 정지된 상태에서 기다렸다 예.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없었는데 예.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 그래서 이제 상장 폐지되는 회사는 없지만 작년에 비적정 의견을 받은 애들은 올해 아마 상장 폐지 1년은 지금 거래 정지가 돼 있다가 가능성이 예, 높군요. 이번에 이제 상장 폐지 들어갈 확률이 높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무슨 변화가 생겨버렸냐면 감사인들이 예전에는 비적정 의견을 내는 걸 예. 되게 주저했어요. 당장 내가 비적정 의견을 내는 순간 아, 얘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니까 휴지 조각이 될 테니까 네. 아, 심리적으로 부담 느끼네. 그렇죠. 부담을 느끼죠. 예전에 전화 엄청 오죠. 예전에 저도 옆에서 그 편지를 보낸 것도 봤거든요. 저희 옆팀에서 이제 그 비적정 의견을 내가지고 거래정지가 되고 상장 폐지가 되니까 주주들이 이제 막 회사 앞에 플래카드 들고 찾아오기도 하고. 회사 앞에. 그러니까 어떻게 오해를 하시냐면 감사 의견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된다고 그러니까 감사인 의견을 뭔가 나쁜 의견을 줬나 보다. 아. 그래서 편지 내용을 진짜 옆에서 이제 저한테 보여줬어요. 손편지 내용을 보여줬는데. 니네가 뭔데 그런 의견을 내냐? 아니, 조금 밤길 조심해라. 감사인께서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다. 이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고 아. 미래를 이끌어갈 회사인데. 그때 우리가 그랬어요. 네. 이게 얼마나 좋은 회사인데. 네 맞아요. 그 D 무슨 저 회계법인이었는데 그 이런 얘기까지 주주들 그 모임에서. 네. 그 회계사는 매번 감사 의견 거절이었다. 이런 가짜 뉴스를 막.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들어오고 사실은 난리 나거든요. 진짜 뭐 은근한 압박을 받기도 하고 그럼 진짜로 감사인이 누구냐라고 찾아와 오기도 하고. 네네네. 그래서 그게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근데 이제는 뭐냐면 비적정 의견을 내도 바로 상장 폐지가 안 되고 1년 공을 동안 던질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회계법인 가서 하니까 나도 감사를 비적정 했는데 쟤도 비적정 줘가지고 그래서 들어간다고 하면 부담이 없네. 받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사인 입장에서 비적정 의견에 대한 거부감이 확실히 좀 줄어든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비적정 의견이 예전보다 좀 많아졌다는 거고 네. 또 하나 이유가 더 있는데 외관법이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외관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외감법이죠. 네. 외부 주식회사 등에 관한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이래가지고 네. 우리는 줄여서 외관법 이렇게 부르는데 네. 2018년에 이게 바뀌었던 게 원래는 이제 우리 대우조선해양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네. 분식이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예. 이게 감사인들이 네. 그런 부실한 회사에 대해서 못 막는 거 아니냐, 그 외부 감사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좀 바꾸자 해가지고 네.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게 변화가 생겼냐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감사를 자유수임제라고 그래가지고 네. 내가 감사를 누구한테 받을지를 회사가 정했거든요. 나는 A라는 회계법인한테 받을래, 나는 B한테 받을래. 그렇죠. 그래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 피감사인이 자기가 누구한테 돈을 주고 받을지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야. 통상 아는 후배 없냐 막 이렇게 하죠. 그렇게 네.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자기가 감사 받을 대상을 자기가 고르는데 이게 정상적인 감사가 되겠냐 사실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대되는 건 자유수임제 반대는 뭐냐면 지정감사제라고 그래가지고 네. 너는 누구한테 받아 이렇게 네. 나라에서 정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예전에는 지정감사를 했어요. 아하. 너는 누구한테 삼성전자는 누구한테 받고 현대는 누구한테 받아라 정해줬는데 이제 지정감사는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그렇게 되면 회계법인들이 노력은 안 해요. 어차피 지정받을 거니까 나 가만히 앉아있으면 나라에서 내 돈 벌거리를 너 이번에 누구누구 감사해서 돈 벌어라 이렇게 정해주니까 네. 회계법인들은 사실 노력을 안 하는 거죠. 뭐 감사를 잘해보려는 노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유수임제로 바뀌었는데 자유수임제에 또 반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2018년에 바꿨던 게 이 둘을 섞어가지고 네. 좀 특이한 제도인데 6년은 자유수임을 하고 받고 싶은 애한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3년은 지정해준 애한테 받아라. 그러니까 일반 회사는 그러지 않더라도 상장사 최소한 상장사들은 6년은 지정해준 애한테 받고 3년은 그러니까 6년은 자유수임을 하더라도 그 다음 3년은 지정해준 애한테 받아라. 연속해서. 네,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면 네, 한번 6년 보여드릴게요. 동안은 자유수임을 하지만 3년은 지정감사를 받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2018년에 도입이 돼가지고 2019년부터 이제 지정감사를 받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2019년부터? 그래서 2019년부터 이제 지정감사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2019년에 이제 지정감사를 6년 연속 감사를 한 군데 받은 애들은 2019년에 이제 정해줘요. 그래서 어떤 애들한테 받을 정해주는데 그게 이제 2019년에 적용되면 이미 2019년은 시작을 했는데 지금 감사인을 정할 수는 없으니까 감사라는 건 연초에 계약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하냐면 니네 2020년부터는 누구한테 받아. 아하.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감사인이 지정감사인으로 바뀌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겠네요.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그 부처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누가 바뀌었냐면 삼성전자가 감사인이 바뀌어요. 삼성전자가 계속 3일에게 보면한테 받았는데 예. 그러면 눈에 6년 연속 받았으니까 그럼 안진으로 가는 거예요? 2020년부터 이번에 아마 아예 안진일 겁니다. 예.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가지고 네. 자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뭐가 또 부담이 되냐면 제가 감사하던 걸 내년부터는 다른 애가 감사를 할 거라는 거죠. 더 철저히 봐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다음 감사인이 감사라는 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게 돼 있는데 작년 말에 얼마였냐에 따라서 올해 실적도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를 예.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쓴 걸 누가 다시 한번 보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부담되죠. 부담되고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예전에도 그 다음 감사인이 봤더니 이전 감사인이 감사를 잘못했다 해가지고 예. 그게 고발이 되고 감리 들어가고 시정 조치를 받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또 그 회계 법인 또 처벌받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선수들끼리 그러면 저도 예전에 사실 그런 케이스가 한번 저희가 이제 다른 회계 법인이 감사했던 걸 그 다음 요때 넘겨받았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기 감사인의 협조를 받아야 돼요. 예. 그 작년에 감사 어떻게 했는지 좀 봐야 되니까 근데 협조 안 해줘요. 저희 그때 가서 어떻게 했냐면 그 감사 조서를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냐면요 저희는 파일로 주면 될 걸 파일로도 안 주고 복사도 안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회계법인 찾아가지고 조서실 들어가서 손으로 그걸 다시 베껴왔어요. 수천 장을. 그럴 정도로 수기로? 수기로 중요한 것들을 막 베껴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복사조차도 허용을 안 하고 그러니까 열람을 해줄 수는 있지만 네. 복사를 해줘야 될 것까지 있냐 우리가 니들한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감사인이 바뀔 때는 서로 되게 좀 타이트하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2020년에 감사인이 내년에 어차피 다른 애한테 감사가 지정으로 바뀌니까 지정으로 바뀔 건데 그러면 올해 우리가 감사한 걸 내년에 지정 감사인이 볼 텐데 그러면 타이트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그 올해가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 뭐 감사에 좀 부적절한 의견이 나오는 경우가 많을 가능성이 사실 꽤 높다.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기준 아까 40개 20%였는데 네. 올해는 아마 40개를 근데 넘어갈 확률이 높다. 뭐 그런 배경 하에서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급하실 테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 중에 공시에 들어가시면 감사 보고서 제출했다라는 공시는 무조건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감사 보고서 제출돼 있다라는 얘기는 일단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네, 감사 보고서까지 제출되면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유예를 해 준다고 했으니까 나 유예해 달라고 지금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안 돼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예. 네. 아,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 감사 보고서가 제출 안 돼 있는 기업들은 있으시면 그 회사라도 발췌해서 그 회사만 소타운해서 봐야죠.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죠? 원래 감사 보고서라는 게 우리 이제 사업 보고서는 3월 말까지로 돼 있는데 예. 감사 보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냐면 주주총회 하기 일주일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주총회 가서 주주가 표를 던지려면 작년에 회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총하기 일주일 전까지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공시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대부분 이제 주총이 뭐 다음 주 뭐 늦어야 맞아요. 뭐 3월 말이죠. 대부분 다음 주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는 감사 보고서가 사실은 제출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만약 아직까지 안 나왔다 그러면 일단
물러서 있어야 돼요. 네. 이게 지금 감사 보고서가 주총 일주일 전까지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공시가 뜨거든요. 감사 보고서 지연 제출이라고 공시가 뜨는데 네. 그 공시 뜨면 사실 그때부터 이제 주가는 좀 반응을 안 좋게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또 이게 애매해진 게 요 사태 때문에 지금 요 사태 때문에 감사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안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아, 차라리 모여야 되니까. 우리 자회사가 지금 중국에 있고 예. 우리 생산 공장이 중국에 있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네. 그럼 중국 가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뭐 입국 갈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렇죠. 한국에서 감사원이 가더라도 14일 동안 격리가 돼버리면 네. 감사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 감사를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수행을 할 수 없다. 근데 그것 때문에 감사 보고서 안 나오면 원래 3월 말까지 안 나오면 뭐 제재가 가해지거든요. 예, 벌점 받죠. 벌점 받고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지는데 그래서 지금 증권위에서 아 올해는 조금 이걸 연기를 해줄 테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애들은 미리 좀 신청해라. 신청을 해라. 신청해가지고 타당하면 우리가 이걸 좀 연기를 해주고 네. 그 제재를 면제시켜줄게. 네. 해서 언제까지 신청을 받았냐면 그저께까지. 예. 2월 말부터 3월 18일까지 지금 신청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신청한 회사가 제가 알기로 40몇 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럼 그 이러면 되겠네요. 네. 자기가 만약 10종목이 있다. 예. 10종목 중에 보니까 5종목은 문제없이 감사보고서 제출돼 있다는 공시가 있어요. 이거는 일단 빼고 안심이고. 예. 그럼 5개가 남잖아요. 예. 5개 중에 보니까 3개는 신청을 한 거예요. 유예 신청을.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문제가 뭐든 간에 유예 신청을 했으니까 예. 유예를 받았고 예. 2개는 아무 조치가 없다. 이거는 문제라고 보여요. 주청이 다 다가오는데 아직 감사 보고서가 안 나온다. 그러면 조금 줄어들고 네, 더 밀접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 거네. 네. 지금 이게 뭐가 있냐면 이게 아까 감사인 지정을 받는 게 네. 이게 6년 연속 자유수임했던 애들 지정한 것도 있지만 작년에 감사 보고서 지정을 하는 사유가 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도 관리 종목 들어가면 감사인을 지정을 받고 이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자유수임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감사인 지정받는 요건들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추가된 요건이 그 뭐 자료 한번 봐보시면 원래 기존의 지정 사유들이 뭐 관리 종목 지정하거나 횡령 배임 터지거나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추가된 게 예를 들어서 3년 연속 영업 손실 나거나 네. 네. 아니면 현금흐름표에 영업 현금이 3년 연속 마이너스거나 예. 뭐 이자 보상 비율이 3년 연속 일이 안 된다. 아니면 세 개 중에 하나만 그렇죠. 각각 해당돼도 예. 아, 5화죠, 3년 연속 영업 손실 이어도 네. 되고 3년 연속 영업 현금이 마이너스여도 지정 대상이 돼 버리고요. 네.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이건 뭐냐면 벌어들인 영업 이익이 네. 내야 될 이자보다 적다. 그러니까 좀비 기업이냐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거죠. 100억 버는데 이자는 110억 나간다. 네. 이게 3년 연속이다. 그러면 지정 대상. 예. 또 뭐가 생겼냐면 최대 주주가 3년 동안 두 번 이상 바뀌었다. 아니면 대표 이사가 3년 사이에 세 번 이상 바뀌었다. 네. 그럼 이런 회사들도 다 지정 대상이 돼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올해 지정받은 회사가 작년에 9월 1일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니네들은 이제 감사인 지정 대상이니까 예. 우리가 지정해준 애들이랑 감사 계약을 체결해라 해가지고 9월 1일자로 정해줬는데 세 번째 자료 봐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상장사 중에 34%가 지정받았어요. 오. 이게 그전에 받던 비율이 한 12%였는데 지정을 받던 비율이 네. 지금 상장사 중에 3분의 1이 감사인 지정을 받아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엄청 늘었습니다. 엄청 네. 늘었다 보니까 지금 저 3분의 1 그중에 뭐 상당수는 뭐 다음 페이지 봐보시면 저 주기적 지정 아까 말한 6년을 자유수임 해가지고 어차피 바뀔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바뀐 회사가 한 200개 정도가 있는데 네. 근데 또 200개 정도는 3년 연속 아까 영업 손실이거나 영업 현금이 마이너스거나 이자 보상 비율이 안 좋거나 네. 이래서 생겨나는 게 한 200개 정도가 되고요. 또 최대 주주는 아까 대표 이사 바뀌는 것 때문에 50개 정도 지정됐고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지정된 회사들이 전체 상장사의 3분의 1 정도가 지정이 돼 가지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많이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그때 이제 바람에서 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이게 지금 사실 큰 문제인데 많이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회계사 게 이제 외감을 해보신 회계사 입장에서 이건 굉장한 변화군요. 그렇죠. 사실은 올해가 와, 3분의 1 저도 이제 감사인 지정제로 바뀐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이 지정 받을 줄도 사실 예측은 좀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3분의 1이 지정을 받아가지고 네. 되게 많은 회사들이 사실 지정을 받고 있고 어, 이게 이제 3월달에 이제 결론이 좀 나올 겁니다. 아니 그 다음 그 자료에 있는 여러 네. 회사들 리스트가 있잖아요. 네. 그건 뭐 무슨 회사입니까? 아,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리스트들이 이미 네. 지금 관리 종목이나 상장 페이지 지금 들어가 버린 회사들이 꽤 있어요. 들어가 있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감사를 받고 나서 관리 종목 들어가기도 하지만 네. 이미 자기들이 내부 결단 해봤더니 이미 지금 우리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하더라. 이건 뭐 공개해도 상관없는 자료입니까? 네, 이건 이미 뭐 공시된 자료이기 때문에 공시된 거니까. 그럼 이제 뭐 사회계사께서 모아온 거죠, 이거는. 아.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제가 이걸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 작년 말부터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방송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예를 들어서 그때 말씀드린 게 4년 연속 영업손실이면 코스닥에서 네. 코스닥에 4년 연속 영업손실이면 관리 종목 들어가는데 예. 사실 이미 3년 연속 영업손실인 회사들 예. 그러니까 4년 연속 영업손실은 3년 연속 영업손실이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달성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미 3년 연속 영업손실이고 예. 작년에 막 분반기까지 영업손실인 애들이 한 10종 목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리스트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그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듣는 방송에서 말씀을 미리 드리면 예. 사실은 그 종목들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체크를 해보시라고. 예. 실제로 작년에 저한테 연말에 강의 들으셨던 분들 중에 예. 몇몇 분이 회계사님이 그 체크해보라는 거 체크해봤더니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예. 이거 관리 종목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진짜 알려주신 대로 해봤더니 3년 연속 영 손실이고 지금도 예. 손실이던데 뭐 해가지고 뭐 되게 큰 회사들 있었어요. 뭐 조이맥스 같은 회사들 게임주인데 예. 그 질문을 주셨길래 아 맞다고 좀 제대로 분석하신 거라고. 예. 근데 실제로 그게 자기들이 내부 결산을 해봤더니 네. 이게 이제 감사받기 전이지만 우리가 내부 결산을 해봤더니 우리 4년 연속 영업 손실이야. 그 이제 공시가 되죠. 자진 공시하면서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관리 종목 지정 사유 해당된다. 예.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면서 네. 잠깐 거래 정지되고 이게 예. 주가가 안 좋게 움직이거든요. 예. 거래 정지 됐어요 지금. 거래 정지가 잠깐 돼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 종목 지정 사유면 잠깐 장 마감될 때까지 정지가 되고 상장 폐지 사유면 그때부터 정지가 되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회계사님은 이제 그 회계사님이 하는 그 저 뭐죠 그 시스템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예. 그 쫙 나오네요. 지금 그 PC에 있네요. 지금 리스트는 저는 그 블랭크스라고 저는 만들어서 가지고는 있지만 그걸 지금 방송에서 말씀하시긴 어렵고 이미. 터진 것들만 보여드리는데 미리 예. 말씀드리긴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그 무사히 넘어가는 회사들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로 영향을 받으면 그래서 예.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그러니까 사람들 제가 이렇게 재무제표 같은 걸 좀 체크를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들 누가 얘기를 잘 안 해줘요. 해줄 수가 없다니까. 이걸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언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걸 보여주는 순간 그 회사 주가에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그 회사에서 예전에 저도 막 누가 소송을 걸겠다고 한 적도 있고 예전에는 막 그랬었거든요. 아니 확정된 건 아닌데 왜 뭐 쓸데없이 미리 조심하라는 얘기를 네가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너 공매도 해놓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제가 공매도 할 수 있는 포지션 높는데. 아, 그러니까 정리를 해봅시다. 아까 네. 아까 잠깐 나왔던 그 표는 네.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의 표가 아니고 네. 이미 이벤트 발생했고 개별 종목단에서는 다 공시가 돼 있는 회사들이죠. 예, 네, 지금 1월부터 3월 사이에 터진 게 지금 네. 한 44 종목이 네. 관리 종목 들어가나 상장 폐지 사유 발생했다고 해서 지금 44 종목이 나왔거든요. 거래 정지도 됐고. 예. 예. 거래 정지된 종목도 지금 있고. 요거 방송 끝나고 예. 저기 바로 가지 마시고 좀 남아 계세요. 전 프로가 상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제가 확인해 봤어요. 40개 종목 중에 예. 없습니다. 아, 그게 문제가 아니지. 네? 그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프로 종목이 지금 그 블랙리스트에 있는지가 문제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답답합니다. 뭐냐면 그거 보고 있었구만 이거. 40개 봤는데 표정이 없더라고요. 흐뭇하더라고. 그걸 왜 봐. 이 회사들은 뭐냐면 이미 자진 공시를 해가지고 네. 자기들이 외부 감사인이 감사보고 제출하기 전에 네. 이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수한 거죠. 네. 이미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관리 종목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고 네. 얘기를 한 거고 네. 근데 진짜 지금 문제는 뭐냐, 이번에 터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사실상 감사인이 보기에는 너 지금 관리 종목 들어갈 4년 연속 영업 손실인데 아니라고 버티고 있는 애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인하고 싸우고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그랬다가 결국에는 4년 연속 영업 손실로 결론 나서 관리 종목 들어가거나 네. 아니면 그게 감사 의견이 비적정에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냐면요, 회사가 뭔가 감사 회계 처리를 잘못했다고 비적정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예. 회계 처리를 잘못하면 감사인이 가서 너 틀렸다 지금 고치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고치면 적정이고요. 아니면 또 회사가 무슨 분식을 했다? 감사인을 속이려고 분식을 했다? 그러면 그게 감사 과정에서 걸리더라도 감사기자 바로 비적정이 가는 게 아니라 고치라고 그래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고의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수로 틀린 건지. 그렇죠.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우리 종프로가 제 발을 밟고 지나갔는데 뭐 실수로 밟은 건지 아니면 평소에 두고 보고 있다가 지금 밟은 건지는 밟은 행위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것처럼 회사가 지금 숫자가 틀려서 온 게 틀린 건지
나를 속이려고 한 건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고치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고치면 적정이 나가는데 최종적으로 비적정이 나가는 건 회사가 고치라고 하는데도 못 고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우리는 왜 못 고쳐 하고 들어가 보면 대부분 야 어차피 당신이 고치라는 대로 고치면 우리는 어차피 상가 폐지돼. 예. 뭐 이래 폐지되나 저래 폐지되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지금 관리 종목이나 상폐에 들어갈 사유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버티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리 종목이나 상폐 사유에 해당하는 게 숫자상으로 뭐 자본 잠식도 있고 4년 연속 영업 손실도 있고 매출액 기준으로 30억 코스닥은 30억 코스피는 50억이 안 되면 관리 종목 그게 두 번 연속이면 상장 폐지 뭐 이런 규정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규정에 혹시나 해당될 수 있는지를 네. 체크를 좀 해서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사실 우리가 뭐 몇십 종목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대부분 뭐 열 종목 정도라면 네, 네, 네. 그거 체크하는데 뭐 날 잡고 하루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업무하시고 아, 뭐 이거 하시고 토요일 날 요즘 공영 도서관은 문을 닫았더라고. 네, 네 맞아요. 네. 저도 남산 도서관 네. 가서 한번 해보려고 갔다가 그냥 왔는데 그냥 사무실에 출근하시든지 아니면 집에서 댁에서 그 HTS 놓고 네. 또 뭘 봐야 되지? 뭐 여하튼 사회기사님 옛날에 강의한 뭐 방송한 거 있어요. 네. 그 같이 보면서 꼼꼼하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정말 그 저 대상이 될 것 같으면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매매를 해서 유동화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한 같이 빠졌기 때문에 어차피 장도 안 좋은데 지금이 더 거기, 좋은 여기서 찬스예요. 한 번 더 맞아버리면 왜냐하면 보세요. 평상시에는 그런 결격 사유가 있는 회사들은 미리 안 사람이 팔기 때문에 이것만 빠져버렸다고요. 네. 그러니까 팔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모든 종목이 같이 빠졌기 때문에 묻혀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빠진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팔아도 다른 놈을 싸게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 내가 어제 사회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 이게 상장 폐지 사유도 빠지고 우량 종목도 빠지고 적정도 빠지고 비적정도 네. 빠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적정이냐 비적정이 지금이라도 구분해가지고 팔면은 아주 아무 문제 없는 회사도 그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올해는 정말 이걸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약간 그 아니한 태도가 있으신 분들이 좀 있는데 예. 오늘 저희가 이 방송하는 거는요. 아 이번 해 들어서 상장 폐지 혹은 거래 정지가 될 회사들이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 중에도 어쩌면 그게 모든 종목 아니라도 10개 중에 한 개라도 걸리면 아유, 그거 진짜 경험하면 안 된다니까. 그 경험하면 네. 내상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자존심 엄청 상하고요. 네. 진짜 사기당했다는 느낌이 배신감이 되게 배신감이 네.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 친구나 자기 가족한테 야, 나 이거 샀다 엄청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한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 네. 네. 근데 상패당했 이거 와 이거는 진짜 작년 재작년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장중에 상한가 맞고 그날 저녁에 거래정지 상장 폐지 됐어요. 아 그건 작전 걸렸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상폐되거나 관리 종목 들어갈 위험이 있는 종목들이 마지막에 작전 아까 제가 그 40몇 개 종목을 왜 보여드렸냐면요 이미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며칠 전에 상한가가 조이맥스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엄청 올랐었어요. 네네네. 관리 종목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종목 지금 뭐 제웨이나 뭐 여기까지 있거든요. 네. 지금 정지가 돼 있는데 그러기 전에 엄청 주가가 움직였어요. 이 40종목 근데 저 공개해달라는 분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 페이지로 세 페이지 보셔도 어떻게 불러드려도 돼요 이거? 이거 뭐 이미 지금 공시가 된 거고 이거 앞으로 터질 게 아닙니다. 이건 이미 지금 지난달, 지지난달에 터진 것들이기 때문에 아니, 왜냐면 또 오디오로 듣는 네. 분들이 계시니까 네. 제가 이거 방송 끝나고 우리 자료실이 있으니까 아, 자료실 올릴까요? 우리 사회사님한테 다시 한번 검증 받고 네, 네.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제가 그럼 자료로 그걸 올려 그 리스트랑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 종목 들어가거나 상장 폐지 들어갈 때 재무적으로 뭘 체크해야 되고 뭐 때문에 들어가는지 요건들. 이거랑 그다음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한 감사인 지정을 당한다는 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주기적 지정이라 가지고 6년 하고 3년 지정 받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막 3년 연속 영업 손실에서 지정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대표이사가 바뀌고 주주가 바뀌어서 지정을 받는다거나 네네. 이런 건 분명히 사실 좋은 시그널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정을 받는 요건 이게 상폐되는 요건하고 또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 같이 올려 드릴게요. 요건, 상폐 요건 예. 또 외부 감사인 지정 요건, 요건. 요 세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되네. 예. 그거 한번 체크를 좀 해 보시라고 가지고 계신 네. 종목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자료실을 공개할 거는 이 이미 이벤트 발생한 회사들 그리고 네. 발생할 것 같은 회사들도 혹시 올라갑니까? 그건 아직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섣불리 이게 왜 그러냐면 좀 위험할 민감하지. 수 있으니까. 민감하지.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우리 회계사님이 뭐 신 아, 신이지 참. 네. 그러면 그 조건 등등 해서 저희가 자료실에 올려 놓을 테니까요. 그거 다운 받아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실은 페이지 2 앱, 저희 앱이 있죠. 예, 네. 거기 자료실에 네. 한 오늘 오전 10시 전에 가능한 네, 올려 놓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아침 시간에 이렇게 시간이 저희가 많지는 않은데 네. 끝으로 우리 사경영 회계사님이 지금 이 출렁이는 혹은 뭐 굉장히 하락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면 좋을지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딱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뭐 지금 이번 사태 그 병이 돌 때도 뭐가 있었냐면 이걸 지금 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평소에 대비를 해둔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가 평소에는 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예산 낭비다라고 하면서 예산을 깎자고 하신 분도 분명히 옛날에 있었거든요. 근데 평소에 그런 것 같다가도 이렇게 사태가 터지니까 이게 아 진짜 좋은 진짜 필요한 기구였구나라는 게 드러나듯이 네. 우리 투자에 있어서도 평소에 우리가 리스크 관리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강조를 하는데 평소에는 약간 그게 좀 비순당할 때도 있고 그래요. 버핏이 작년에 네. 현금 보유할 때도 비순당했고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왜 아 리스크 관리가 왜 필요하고 항상 플랜 B 시나리오가 왜 있어야 되는지 네. 아마 지금 많이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우리가 투자라는 걸 뭐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아니면 나머지 내 인생에 걸쳐서 계속 하실 거라면 예. 지금이 큰 공부를 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경험이 지금은 당장은 힘드시겠지만 저도 네. 10년 전에 힘들었었거든요. 2008년에 저도 그때 장애 있을 때 한번 힘들었는데 네. 그게 이번 얘는 그렇게 힘들지 않고 좀 지나갈 수 있는 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챙기시기 우리 3프로TV 그 신과 함께가 경제재난방송이라고들 하거든요. 경제재난주간방송. 네, 경제재난주간방송이라서 네. 경제 및 투자 질병본부장으로 사경인 형의 4프로를 임명하겠습니다. 질본. 질본의. 네? 주식질본. 사경인 본부장. 네? 주식질본 본부장. 네. 저희 잘 좀 월급은 없습니다. 네. 관리 좀 출연료는 드릴게요. 자 오늘 아침이다. 뭐 다른 날처럼 이렇게 올해는 말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또 우리 본부장님과 네. 함께 주식 질병을 잘 좀 한번 치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사경인 회계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